전문적인 직업 의사나 변호사들 분들도 자기 몸을 팔지 않는 한 자기한테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패시플로우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에 불을 이끄는 마음 체력이라는 책을 쓴 나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뭐 다들 모르실 것 같고요. 예, 대기업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 유아교육사업 한 10년 정도 자영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새로운 인생 2막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수익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네. 삶으로 이제 제가 방향을 좀 틀었고요. 자영업과 투자자의 좀 이중적인 삶을 그때부터 시작했고 네. 이번 책도 결국은 이제 그때 10년간에 제가 투자를 하면서 쓴맛 본 것들 네. 예, 굴곡을 겪은 것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저 솔직하게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 위주로 가감하게 많이 닮았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 계셨던 분들 중에 좀 특이하게 저를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2014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매년 한 달 살기를 좀 가가지고 예, 저분은 뭐지? 뭐 이런 생각들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제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거 해외로 한번 확장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뭐 이제 호주, 시드니, 미국, 뭐 스페인까지 네. 제가 꾸준하게 해외 한 달 살기 해가지고 오히려 저 한 달 살기 전문가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투자를 좀 해오셨던 거예요? 그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는 네. 조금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른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네.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게 정말 지금 돌아보면 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네. 정말 좋은 시기에 공부를 했다. 그때 당시 이제 저는 부동산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거의 바닥이었던 시기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때 경매 학원을 먼저 등록을 했고 네. 제의를 통해서 했을 때 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초기 투자 이제 붐업이 오르기 초기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되게 유명해지신 분들도 그때 많은데 이제 다 초기에 만났던 멤버들이에요. 그분들이 속된 말로 거의 찍어준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파트 시장이 그때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쪽으로 잘 안 끌리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책에 쓴 것 같지는 아닌데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정관념, 네. 편견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뭐 집이나 아파트는 본인 한 채에다가 뭐 투자 한 채 정도 있어도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투자 세계에 뛰어들다 보니까 진짜로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아파트 사는 거 보고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성향이나 가치관에도 안 맞았고 그다음에 뭐 책에도 써 있고 조금 더 어떻게 질문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회사를 좀 간두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투자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서울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뭐 책도 안 읽었고 재테크 마인드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 아파트가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에 이게 돈 깔고 앉아 있는 느낌. 예, 그리고 거기 플러스 회사는 간두고 싶고 예, 그게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팔고 그러면 경기도 전세로 옮긴 다음에 그 잉여 자금으로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로 해서 제가 이제 회사를 간두기 직전에 경기도 용인에 다가구를 하나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흔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초보 투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 보통은 이제 되게 쉽다 그래서 아파트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저는 투자하기 전부터 이게 그 월세 수입이라 그러냐 그런 달콤한 맛을 봐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투자의 제일 큰 방향을 뭐 저 결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로 가실 수 있었던 게 이제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제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두기 위해서였죠. 두기 위해서. 예, 그만두기 위해서 어쨌든 월세 수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가구로 이제 월세 수입을 만드시고 퇴사를 하신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실 때 항상 이제 재테크라는 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이제 항상 이제 생각을 공유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뜻이 잘 맞으면 당연히 다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아내분은? 아, 그런 면에서는 저는 복음 받은 것 같아요. 와이프는 지금 작가예요.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말하는 이런 실용서를 말하는 저자가 아니라 진짜 소설을 쓰는 작가고요. 문학 작가. 그래서 진짜로 그 친구가 자기는 글을 쓸 때 너무 행복하다. 이 얘기할 때 정말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40이 넘도록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거 이렇게 글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다는 표정과 그 말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그때 아, 저 나중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집의 그 경제나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뭐 하고 싶은 걸 해라.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족쇄가 됐죠.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그런 쪽으로는 저한테 아마 경제 쪽으로는 저한테 맡겼기 때문에 네네.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할게 네. 거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아, 그 거주지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 뭐 거주지도 이전 같은 네. 경우도 그때 이제 오히려 서울에서 저쪽 그 경기도 저희는 이제 일산, 고향 쪽으로 갔는데 그 네. 이유는 와이프 직장이 그때 이제 출판단지? 파주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쪽 당연히 고려해가지고 예, 네. 그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 아파트를 팔아서 거주지는 일산으로 가시고 예. 다가가면 용인에 사셨군요. 예, 예. 예. 아. 어떻게 하다가 좀 그렇게 됐어요. 그 이제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 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작가님한테. 예, 예.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제가 사는 세계랑 완전히 다른 세계다. 예, 그게 가장 컸던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네. 재테크의 가장 시작점은 여기였던 것 같고. 네네. 거기서 이제 뭐 되게 저희 생소한 진짜 상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령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네. 이거는 지금 뭐다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닌 이상 네. 이건 부채다. 네, 자산이 아니라. 예, 자산이 아니라 부채. 이게 네. 되게 아마 되게 저한테는 뭐 충격이죠. 이제 머리에 그렇죠. 좀 도끼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사분 현금 사사분배 네. 해가지고 지금 혹시 흔히들 말하는 그 전문적인 직업 의사나 변호사들 네. 분들도 자기 몸을 팔지 않는 한 자기한테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거기서 이제 나온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책이나 다른 강의에서 뭐 수익 로봇, 뭐 시스템 수익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캐시플로우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한 동기가 어느 정도 막연하게 심어져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그 당시 지금은 워낙 재테크 카페들이 이제 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되게 많은데 네. 다음에 텐인텐이라고 네, 있었어요. 그 워낙 독보적인 카페였고 그쵸, 그 당시에는 예. 뭐 거의 100만이 가까운 그쵸. 회원 수가 있었고 그 이제 기웃기웃 하다 보니까 아 텐인텐 카페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예, 그 주인장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장님 강의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한번 그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텐인텐 가서 텐인텐의 경제적 자유 아카데미 거기 주인장님 수업에 정말 결이 다른 지금 강의하는 뭐 어떤 재테크 수업하고는 전혀 다른 수업이에요. 그쵸. 그때 마인드 정립이 그러니까 경제적 마인드 그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마인드를 정립해주는 수업이었는데 그때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었고 막상 그거 하고 제가 이제 아주 목에까지 차오른 상태는 아니어서 네네. 예 제가 뭐 이제 당장 실행에 옮기진 않았는데 그 단어가 계속 이렇게 가슴 속에 있었던 거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다음에 테인텍 카페에서 경제적 자유인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될 때도 네. 그쪽에서 다 연결돼서 했기 때문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아마 제 재테크 시작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란 책 어떻게 읽게 되신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 텐인텐 그 카페를 아주 초기에 그분 만드셨을 때가 네. 2001년인가 그런데 네. 그때는 이제 저도 신입사원 시절이었는데 뭐 재테크 관심도 없었고 네. 근데 그냥 뭐 신문에서 이런 기사 보고 아마 가입만 해놓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간둘 때쯤 네. 7, 8년 지나서 간둘 때쯤에 기웃고요거리면서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네. 봤더니 그 추천책에 웬만한 책 추천책에는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봤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 이거 정말 다른 세계구나.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순서가 회사를 다니시다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으신 건가요? 간둘 기 직전에 이제 네. 아까 말했죠 뭐 월세도 네.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네. 생각이 많았겠죠. 시기에. 예,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시기에 읽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자영업 전인가요? 예, 자영업 전이죠. 회사를 관두기 전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럼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따르면은 어쨌거나 내가 이제 들어가면은 내가 내 노동 시간과 노력에 들어가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흐름에서는 좋지 않잖아요. 예, 예 그렇죠. 자동화된 흐름을 만들어야 예.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영업을 선택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자영업은 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쵸, 그 예.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자영업 잘 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하시는데,
일단 잘 되는 분의 예를 들면 네. 예, 주말이 없고 그다음 명절이 없고 그쵸. 예, 그래서 일단은 표정이 다들 일단 찌들어 계세요. 그리고 약간 가장에서 말하면 그 주위에 가족들이 너무 정에 굶주려 있었다. 네. 약간 그래서 야, 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정말 할 게 아니구나. 그런데 또 안 되는 분들 보니까 네네. 대부분 안 되는 분들 보면 이거는 이제 비참 그 자체죠. 아까 그쵸. 그 상태까지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돈은 못 벌고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자기가 투자한 돈 다 이제 좀 날리시는 경우도 워낙 많이 봤었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 성공 확률도 제가 알기로는 10% 15% 미만으로 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자영업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회사를 간두기 직전에도 예, 자영업 쪽으로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아까 말했지만 제가 이제 간단한 월세 수입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네.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약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알아보다 이거 이런저런 아이템들 뭐 당연히 자본소득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알아봤으면 좋겠지만 네. 아직까지 제가 그런 뭐 내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알아봤는데 그래도 가장 월급쟁이 비슷한 루틴을 가진 자영업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자영업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말에 제가 네. 뭐 욕심 안 부리면 주말에 쉬어도 되겠다. 주말 쉬고 제가 시간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게 생각돼서 저는 그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 제 저 유아 교육 쪽에 제가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제일 꼭지였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막상 딱 해보시니까 이제 퇴사하시고 예. 이제 자영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좀 처음엔 그래도 내 생각대로 잘 되셨나요? 생각보다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어떤 지점을 인수를 한 건데 네. 이제 자본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쵸? 근데 네. 이제 당연히 그것도 아 이거 월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연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계산을 하고 갔는데 항상 뭐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서류상하고 실제로 하면 좀 다르잖아요. 아, 그치, 예.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약간 매도하나 양도하시는 분들은 약간 부풀리는 경향이 그쵸, 있고 그쵸. 저희가 이제 뭐 마찬가지 투자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희가 매수하기 전에 매입하기 전에는 막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해요. 숨은 비용도 계산하고 이런 거 하는데 막상 닥치고 나면 예 그게 훨씬 크죠. 예,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크다는 거를 감안해서 처음 1, 2년은 내가 예상했던 수입보다 너무 이건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보통 자영업 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대기업 혹시 대기업 같은 경우 나와서 자영업 하려면 보통 월급이 대기업의 두세 배는 돼야 된다. 그쵸. 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건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쵸. 회사를 다닌다는 건 자기 자본이 투입된 게 아닌 상태였는데 네. 그래서 그 두세 배가 나와야 되는데 웬걸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오히려 안 나오는 경우에서 되게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사 때 다녔던 스트레스보다는 네. 조금 예, 제가 약간 유리멘탈이어가지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데 네.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 아 그래 스트레스 덜 받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한 1년은 예, 제가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이렇게 가면 제가 아마 투자도 안 했을 것 같은데 항상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는 순간 계속 그쵸. 예 그건 다운되는 맞아요.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만큼 치열함이 없었죠 간절함. 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에 직영 건축을 하신 건가요? 아, 그거는 약간 이제 조금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투자를 제가 아까 3, 4년 동안 이제 조금 이제 자영업 수입이, 이러다가 정말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시작했고, 투자를 네.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한 거는 경매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지인을 통해서, 여기 괜찮더라. 그리고 경매는 하다 보면 나중에 혹시나 투자를 안 하더라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첫 걸음은 굉장히 잘 내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매에서 이제 뭐 투자한 게 한 건 있었고, 그 다음도에 그 당시에 조금 베스트셀러로 되게 좀 이렇게 유명해진 책이 하나 있었어요. 40살 행복한 부자 아빠라고. 그 책에 이제 건축에 대한 내용이 그쵸. 많이 나와요. 네, 그때 맞아요. 뭐 지금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책인데 저는 그 책 굉장히 예, 감명 깊게 봤고 지금 읽어도 나쁜 책, 예. 그러니까 마인드적으로도 괜찮고 맞아요. 그런 방법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책 보고 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제 아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이제 크게 거시적으로 마인드를 심어줬다면 이거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네. 그러니까 다들 아파트 투자하고 네.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그냥 상가에서 뭐 월세를 받고 이런 거에 생각하고 있을 때 직접 토지를 사서 거기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피라미드 하단에서 상단으로
수익률도 당연히 높아지고 당연히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아진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건축에 대한 그런 게 꽂혔고 마침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그때 워낙 유명했었고요. 네네. 그런 거기서 스터디에서 만난 분들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스터디가 결성되고 한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임장이라 그랬죠. 흔히 말하는 뭐 땅도 보러 다니고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떤 건가 여기서 네. 스터디도 하고 해서 6개월 만에 어찌어찌 하다 그것도 제주도까지 가서 직영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보다 조금 1, 2년 더 흐르고 나서죠. 재테크 시작하고 한 2년 차 정도? 그럼 왜 제주도였어요? 네. 그때가 뭐 딱히 제주도는 아닌데 지금은 약간 운명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워낙 제주를 좋아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했지만 스터디를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수도권 위주의 땅들을 좀 보러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워낙 많은 땅들을 봤었고 검토도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천 땅인가 2천에 너무나 좋은 땅이 있어가지고 진짜 계약까지 하러 간 당일날 네네. 생각보다 그 지적도에서 본 도로하고 이 실측해 보니까 한 30cm가 부족했나? 이거 하면 근데 건축허가가 안 나오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건축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네네. 도로 조건이 중요한데 이건 좀 애매하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장 당일날도 좀 어긋난 경우가 있었고 네. 그래서 뭐 많이 하다가 이제 6개월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까 이거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저희 제주도에서 약간 도와주셨던 멘토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네. 땅을 하나 소개를 시켜주셨고 보니까 뭐 일단 서류상으로는 너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제주 넘어가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아마 거의 결정을 했던 것 같으니까 이거는 하자 없으면 이건 무조건 들어가자. 네네. 일단 크게 무리하지 않는 거고 마침 저희가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동업을 이제 했었고 그래서 리스크를 약간 분담하는 차원도 있어서 제주 건너가는 순간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이 땅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제주로 어떻게 가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를 찍고 간 건 아닌데 네. 운명적으로 제주를 가게 됐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N분의 1, 그러니까 땅 매입비용부터 시작해서 건축비용까지 다 N분의 1 해서 수익을 N분으로 나누기로 하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건축이 사실 뭐 보통 10년 늦는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일도 많고 하니까 어떠셨어요? 실제 해보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왜 제주까지 갔냐, 그리고 왜 건축이냐, 그쵸. 그리고 왜 또 직영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딱 뭐였을 때, 그것도 동업으로 도시락 쓰고 싸고 달리는 말인데, 그것도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다 저희 주위에서는 아연 실색했던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그쵸. 다들 너 미친 거 아니냐. 예, 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막상 이제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스터디를 할 때 이렇게 좀 끌어주는 리더분이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더라 건축을 해가지고 수익을 본 것도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소개해 준 멘토분한 어쨌든 뭐 저희가 동업을 했고 저희는 다 초보 건축자이기 때문에 네네. 배우는 입장에서 그 멘토한테 의존도가 좀 높았죠. 네네.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었고 장점은 어쨌든 멘토분이 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돈 투자하고 물론 의사결정이나 이런 건 저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크게 부담은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첫 도전치고는 그래가지고 남들 다 고생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세 명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좀 그런 쪽으로는 잘 됐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자영업이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제주를 많이 넘어갔고 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제주 갈 때마다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배우는 게 그 당시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뭐 이제 거의 땅부터 닦고 저기 골조 쌓고 터 잡고 골조 쌓고 인테리어 뭐 다 정하고 심지어 이케아에서 그런 인테리어 같은 거 사는 것도 여기 이제 그때 강명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강명에서 이케아 사가지고 배송하고 그 다음날 배로 배송하고 그 다음날 우리는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또 저희가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직접 운송해가지고 그거 다 옮기고 뭐 이럴 정도로 할 정도로 되게 애정도 있었고 해서 첫 건축 도전치고는 굉장히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신기하게 저는 그런 이제 첫 도전치고 하는 리스크라든지 그런 두려움도 없었을 정도로 되게 지금 보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했었죠. 초심자의 행운인데 그래서 첫 건축치고 첫 도전치고 그다음에 첫 되게 아까 말했던 직영 건축을 제주도에서 한 것 치고는 무난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저희가 이제 당연히 첫 도전이고 동업이었기 때문에 욕심 크게 부리지 말고 목표 수익률을 당연히 잡아놨었고요. 목표 금액 이런 거 잡아놓고
일단 원래 목표가 저희가 처음 건축을 했을 때였기 때문에 통매,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제주에서 말하는 전원주택은 아니었고요. 월세가 들어올 수 있는 다가구, 제주에서 다가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제주에서 건축했다면 다 전원은 되지, 네, 이런 거 생각하는데, 뭐, 아니면 뭐 빌라나 풀빌라나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인데, 저희는 이제 수익형으로 본 거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저희가 거기서 조그맣게 지었는데 위치가 워낙 좋았어요. 뭐 지역을 말해도 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쪽은 지금 워낙 떴는데 함덕 지역인데, 함덕 거기 대명 리조트에서 불과 5분 거리였고요. 그때 당시에도 위치가 좋았는데 지금 더 좋아졌죠. 그렇죠. 그 함덕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함덕 밑으로 내려가면 제주에 흔히 말하는 저희가 좋아하는 풍광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편의시설들이 이제 없어요. 그 함덕까지가 딱 인계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편의시설의 인계점. 마트도 있고 심지어 병원도 있고, 병원도 꽤 많고. 네네. 심지어 저희 그 다가구를 지었던 위치 바로 앞이 조천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너무 환상적인 땅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리고 임대까지 10가구였나? 근데 임대를 반 이상을 맞춰서 임대가 3,400이 이미 확보가 됐어요. 거의 준공 전에. 그러니까 솔직히 팔면 안 되는 물건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3명이서 했는데, 원래 목표가, 했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는, 이거 지금 팔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근데 괜히 욕심부리는 것 같잖아요. 저 좀 하니까 제 욕심부리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이제, 목표 또 금액도 제시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팔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수익상으로는 갖고 있었으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후회를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초보 건축이었고, 생각보다 그렇게 잘 짓진 않았어요. 집 자체가. 그래서 아마 6개월 동안 그거 받았을 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계속 전화 오고, 서울에 있는데 전화 오고. 하자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첫 도전치고는 잘 팔았다, 이런 생각 들 때 목표 수익률도 잘 갖췄고, 그리고 이제 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조금 이제 독이 됐다는 부분은 뭐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말씀드렸고, 이제 나중에 제가 뭐 말씀했지만, 너무 건축을 쉽게 봤죠. 그때, 해보니까, 이거, 뭐, 다들 어렵다는데, 이거 뭐가 어려워. 뭐, 이렇게 하면 되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세세한 것도 모르면서. 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제, 조금만 자신감이 어쨌든 생기잖아요. 조금만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2호도 하고, 3호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마침 우리 저희 멘토분이 또 이제 원래 제주 토박이도 아니고, 한데, 제주 그 초기에 그냥 내려가셔서 제주 땅들을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유지가 또 그 근처에 유유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가구를 하는 중에, 저 유유지 있는데 잘 활용해서 뭐 좀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주는데 괜찮더라고요. 저희 스터디 해보니까. 그리고 비용 크게 들이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제주 이렇게 이제 투자든지 뭐 이렇게 여행하시든지 다 노망이 있는 게, 그래도 우리 제주에 세컨드 하나 있으면 좋죠. 결장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제 한 달 살기라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마침 그 한식이랑 거의 겹쳤어요. 그래서 그런 유유지 땅에 좀 돈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게 정식 건축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컨테이너라 그러죠. 흔히 말하는 그때 또 컨테이너 건축 그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돼서 막 조금씩 붐이 일어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컨테이너 한 동씩만 놓으면 그 돈 별로 안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그래서 돈 별로 안 들이고 그거를 이제 가볍게, 저희가 이제 한 달 살기 경험도 있으니까 한 달 살기용 뭐 전용 숙소로 건축하고, 한 달 살기 없을 땐 저희 이제 주택으로 쓰면 제주 올 때마다 별장처럼 쓰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두 번째 건축을 또 거의 그 끝날 때쯤에서 거의 들어갔었죠. 근데 아까 말했던 독이 됐던 거는, 그거는 결론적으로 실패가 됐습니다. 일단 준공이 저희는 그때 4월에 아마 시작했으면, 여름에 이제 아무래도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빨리 해서 7, 8월 안에만 준공 허가를 내면 저희가 이제 이거 영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 뒤에 준공이 났고요. 그러니까 건축을 너무 쉽게 받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멘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저희가 그 세부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컨테이너 건축은 이건 생략해도 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게 되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어차피 그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도 프로세스 상황이나 이런 절차는 다 똑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되게 가볍게 보지만 그걸 너무 쉽게 봐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이런 쓴맛을 좀 보기 시작했죠. 그럼 멘토분은 그 두 번째 건축에서는 손을 떼신 건가요?
뗀 건 아니고 계속 하시는데 그분은 그거 말고도 너무 많으셨어요. 아, 다른 그러니까, 일들이? 이거는 이제 좀 네.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긴 한데 건축을 네. 굉장히 오래 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네. 잘 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아. 그러니까 수익적으로 이렇게 돈을 버실 수 있는 분은 맞는데 저희가 이제 오래 하기에는 조금, 예. 그래서 뭐 여담을 드리면 네. 저 이제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세 번째는 아마 평택에서 저희가 땅을 되게, 그러니까 땅 고르는 재주는 되게 특별할 정도로 잘 하셨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 그분한테 많이 와요. 유통이 잘 된다. 그러니까 그쵸. 어디서든 좋은 땅이 있으니까 이거 괜찮은데 계속 소개하니까 그런 리스트들이 많으니까 그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땅만 봤었어도 좋았을 텐데 3호 4호 할 때는 3호 저는 처음 하다가 네. 제가 저 때문에 깨지는 거 아니면 저는 빠지겠습니다 하고 빠졌고요. 3호 네네. 4호 제가 동업하신 분들은 3호 4호인데 돈은 좀 버신 것 같은데 좀 마음고생들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